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. 아니, 이 사람아. 뭘 고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. 딴 거 다 필요 없어요. 우진이 가자. 참 말이라고 쉽게 한다 진짜. 엄마는 엄마가 싫다, 준아? 엄마는 엄마가 싫다. 전 정말 지금 절대 행복하지 않거든요.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는 거.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도. 한 가정에 세 명의 가족이 사는데 너무나 아픔들이 크네요.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어떻게 보셨어요? 이제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, 좀 더 이제 잘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아유 아버님. 근데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왜 그럴까?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 사람이 좀 그래도 했으면 싶은데 안 하겠지.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네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엄마가 가까운 사람이라도 엄마 좀 함부로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. 이제 그런 부분은 아이한테 지시를 분명하게 내려줘서 아이가 싫어도 좀 따라야 되는 건 따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금방 바뀔 거라고 봐요. 맞아. 그리고 우리 금쪽의 어머니는 가까운 사람과 소통을 좀 해야지 네, 행복하신 분인 것 같아요. 근데 남편하고 뭔가 그게 어려우니까 대화하는 유일한 대상이 금쪽인 것 같아요.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아이와 대화하는 거와 성인과 성인이 하는 대화는 조금 또 결이 다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금쪽의 엄마는 아빠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또 금쪽의 아빠는 아내와 또 금쪽이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금쪽이는 아빠와의 대화도 필요하고 엄마와의 대화도 필요한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변화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.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법을 잘 알려드리면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렇죠. 오늘 이제 심리극 상담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심리극 남편 아내 마음도 조금 아 이런 마음이 들었겠구나.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좀 그랬겠구나. 아내는 지켜보시고 아내 마음이 어땠을까를 조금 더 한번 우리가 공감해 보려고 그래요. 아, 그 왜 그 책상 뭐 이런 걸 왜 여기다 갖다 놨냐? 어? 치우라고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어 안 했어? 어? 집에서 뭐 하는 여자냐 너? 집에서 놀아? 집안 꼬리기 뭐냐고? 어? 뭐 하는 여자야 집에서? 일어나 봐. 일어나. 야, 집 앞골 봐봐. 어떤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냐? 어? 네 엄마야? 네 엄마냐고 네가. 야, 너 엄마야? 뭐하러 결혼했냐 너?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너 지금. 내가 몇 번 얘기했어? 어? 내가 몇 번 얘기했냐고. 지금 몇 번째야 지금? 어? 어떤 엄마가 집안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다녀? 아휴, 씨. 얼른 치워! 눈 떠주셔도 돼요. 눈 뜨라 그랬는데 왜 안 뜨셨어요? 안 뜨고 싶었어요. 안 뜨고 싶었어요? 왜 안 뜨고 싶었어요? 우준이 엄마가 이 정도로 힘든지 몰랐어. 그냥 제가 싫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해보니까 어떠세요?
아, 내가 똑같구나, 아빠랑. 제가 제 기억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. 아예 생각도 안 해보셨구나. 네. 그냥 아빠, 엄마.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이라는 안 게 그렇죠. 네. 안 되죠. 너무 힘들어요. 많이 힘들죠, 표현하는 게. 네.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많이 못 받아보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. 여보 사랑해. 여보 사랑해. 여보 사랑해. 여보 사랑해. 여보 사랑해. 여보 사랑해.